그거 어때? 울려? 어떤? 지금 어때? 머리 아프다. 하루 종일 세팅했네. 아주 일이 많았어. 이게 몇 년 만이지? 한 번에 열흘 이상 쉰 적이 없는데, 길어도 3일. 근데 오래 쉬니까 뭔가 이상하네. 인터넷 속도 빠르냐고? 1기가로 지금 업할 예정인데 27일날 거기서 임시로 1기가로 업해서 쏘면은 여기서 테스트해가지고 최저 보장 속도로 충족을 시켜줘야 기사가 출동하지 않고 바로 원격으로 올릴 수 있고, 만약에 최저 보장 속도를 충족을 못하면 기사가 와야 돼. 편의점 바로 앞에 냥이들? 냥이들도 잘 있지 뭐. 배민의 칩기 좀. 아까 안 그래도 아버지랑 출출해가지고 배달음 좀 다 띄웠거든? BHC 하나 뜨고 없어. 1인분 안 돼. 없어. 중식 없어. 피자 없어. 다 없어. 분식 없어. 없어. 다 없어. BHC 딱 하나 뜨는데 XX 무슨 프링클 2만원이더라 솔직히 한 마리 가지고는 남자 두 명에서 어떻게 먹냐. 이번에 일단은 내가 8월 10일까지 집을 빼줘야 되는데, 8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방송하고 있었죠. 그냥 처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나온다, 그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버티고 있었는데, 딜레이 되는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있어야겠다. 그래서 집안 식기 다 없고 이불자리 딱 하나랑 그 전자레인지 하나, 그 다음에 편의점 도시락하고 이렇게 봉지 딱 하나, 그 다음 컴퓨터 하나, 이렇게만 있었어. 한 방에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10일날 이제 빼줘야 되니까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 막 오고 막 그래서 약간 연장돼서 한 13일까지 더 버텼어. 13일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딱 왔다? 근데 포트가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1층이고 2층인데 가정주택은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여기에 이게 단자함이 달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자함이 집 안에 내장돼 있었어. 이렇게 방 다발이 여기서 뚝 해가지고 단자함이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나가는 개꿀이긴 했지. 그러니까 기사도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이거 좋다, 이거 내장돼 있어서 좋은 기능이다. 문제는 뭐냐면 딱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 세 개가 다 죽은 거야. ABCD가 있으면 BCD가 다 죽은 거야. 일단 어머니도 이제 막 인형이 말고 좀 젊은 애인데 저한테 솔트 가서 뭐 보는 것도 좋아해. 그래서 아들 이거 빨리 나 이거 봐야 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1층을 설치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모뎀을 설치했단 말이야. IPTV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하니까 이제 선을 하나 썼죠? 나머지 없어.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고 기사가 딱 와가지고 처음에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짱 좋다고 잘못되어 있는 것보다 여기 훨씬 더 칭찬을 하더니 뭐지? 포트가 죽었는데요? 이러면 갑자기 뭐지? 왜 죽어있지? 막 이러는 거 갑자기 심지어 기사가 두 번 왔어. 이게 처음에 왔던 기사 어떤 기사였냐면 그게 10일날 왔던 기사. 10일날 이 어머니 그 IPTV 설치해주고 그런 거 한 거야. 근데 그거랑 겸사겸사 내 위층 방을 하려고 해가지고 A기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야무야 끝났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포트가 죽었는데 아래에서 그냥 공기로 따가지고 UTP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시면 된다. 근데 방송 스트리밍 같은 거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파이크나 핑에 민감하다 그런 얘기 했었어야 되면 그냥 가버렸어. 기사가 그렇게 대충 뭐 쓰시라고 뭐 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불렀지. 당연히 기사님은 이제 포트가 죽었다, 이걸 방송 기사를 불러야 된다. 13일날 왔어 이 기사님은. 16일날 됐는데 그래서 16일날 이제 광기사들이 왔어. C가 온 거죠. C가 방송 기사들이 와가지고 포트를 이렇게 만지작거든요. 이거 일단은 경과를 지켜봐야겠대.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겠대. 그냥 갔어.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애초에 기사님들이 오실 때 좀 살펴보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사가 딜레이가 돼서 19일날 된대. 이제 이때가 이제 그 뭐냐면 이 A라는 기사가 다시 왔어. 보니까 이 기사분들이 아 그 C형님들이 하셨다고요? 아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그 전산상으로는 분명히 처리했다는데 죽어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전산상으로는 돼있는데 죄송한데 이거 또 기다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토요일이었단 말이야. 이게 금요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22일까지 기다린 거야. 이거 그때 이제 다시 A라는 기사가 왔는데 웃긴 게 뭐냐면 19일과 20일 사이에 그 C라는 기사가 왔다 갔나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리를 했나 봐 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완료를 딱 찍어놓고 오케이 해놨는데 그때는 안 돼 있는데 이때 완료를 한 거지. 그래서 A라는 기사가 딱 오더니 살아있는데요 이거? 이러더니 설치를 해야겠대. 그래서 포트를 다 살려놨어. 웃긴 게 또 포트가 하나 들어왔어. 이렇게 두 개만 살리면 되는데 다 살려가지고 이제 PC가 나오더. 이제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더니 요거 선택했더라. 2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린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대 오래 걸려봤자 5일 정도 예상했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사람이 최악의 경우까지를 상정을 하면 절대 당황할 일이 없다. 아, 뭐 주말도 낄 수 있고 뭐 다소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10일 날 했는데도 좀 텀을 주면서 한 거야. 이걸 지금 꾸면서. 근데도 이게 22일까지 된 거지. 당연히 의뢰 알아서 될 줄 알았어. 10일 날 딱 해서 오케이 15일 왜 막 최장 잡아봤자 일주일 17일이면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저까지만 버티자. 최악의 마인드로. 근데 XXX 멘트까지 대비돼 있는 내 얘기 있을 줄이야. 그래서 XXX된 게 뭐냐, 폰 데이터가 다 나갔어. 나는 옛날 ABS의 감성을 느꼈다. 유튜브 영상 한편 보려면 옛날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무슨 그 버퍼링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머리 나와, 이마 나와, 귀 나와, 코 나와. 아니 인터넷이 JPEG 하나 보는데 하반신, 상반신. 아니 섹시한 레이싱 모델 사진 보고 싶은데 아니 감질나가지고 와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지. 괴롭답게. 근데 말다른 잘 되더라. 네, 다행히 말다른 잘 되고 넷플릭스도 잘 나와. 넷플 뭐 봤냐면 수술회전, 도쿄구를 좀 봤고, 무직전생, 마왕학원의 부적합자 이거 보고, 킬러의 보디가드 2편,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나왔더라 그거 보고. 아니 무직전생 보다가 그냥 짜증나서 껐어. 도쿄 그것도 보다 껐어. 그냥 너무 박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주술회전은 좀 재밌더라. 유튜브도 약간 심심해서 애니메이션 뭐 있나고 봤더니 다 그쪽만 나와. 뭐 스토리 요약, 결말 포함. 오늘도 남주인공은 차에 치여서 이 세계로 전생합니다. 갑자기 여주인공이 나타나니 매차 구차를 당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다 공통 특징이 다 막 그런 거 자극적인 거만 올리긴 해. 유튜브 조회수 잘 대단하잖아. 썸네일은 막 여주 빤스에다 무작위 쳐놓은 거 있고, 높은 수위로 인해서 넷플릭스에서 금지 먹은 무슨 애니메이션 제목도 제대로 안 써놔. 아니 나 그래서 원래 철권하고 에이펙스 하이라이트로 점철되었던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 십덕을 받았다니까. 개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봐. 아니 근데 방 안에 오픈 없어가지고 노답이. 980Ti랑 그거 뭐야 3080이 열 뿜으니까 미치겠네. 온열기 두 개가 뿜고 있어가지고 X나도 없네. 미치겠네.